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아마 전주나 전북 다른 지방에서도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 성탄 프로젝트 농촌 교회와 비자리 교회 찾아가는 성탄 프로젝트를 12월 25일 날. 지금까지 41개 교회,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또 식사도 준비해서 12월 25일 날 1,036명이 지금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1개 교회에 각 교구별로, 나눠서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41개 교회에 1,036명.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00~1,300명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를 이 내용을 전에 듣고 부모 계신 박은수 목사님 농촌 교회 담당 아직 하고 계시는 부목사님입니다. 여하튼 본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외에는 모두 다 함께 미자립교회와 농촌교회를 찾아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박은수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안디옥교회 실만한 물가, 야 커피숍인가요? 여기가 회의 장소, 회의실. 회의실에 커피도 아, 마시고. 네, 잠깐만요. 농어촌 담당이신 우리 박은수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면은 오늘은 25일 성탄절 아침부터 가는 거예요, 목사님? 네. 이렇게 온전히 예. 성탄 전날 아침에 41개 교회, 미자립 교회하고 농촌 교회를 찾아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취지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기획을 우리 박 목사님이 하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 하셨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네.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몇명 정도 이번에 가죠? 자. 이번에 지금까지 12월 13일로 네. 집계된 거는 1,036명이 많이 가셨구나. 예, 저희 1,036명의 1,036명. 성도님들이 네. 미자립교회와 네. 그리고 농촌에 있는 교회들로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다음 예배 안에서 특송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제 식사 섬기고 식사. 그리고 이제 작은 소정의 우리 선물. 성탄절의 기쁨을 나눌 회원의 선물을 같이 또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취지와 목적은 이제 우리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을 때에 그 따라간 곳이 마구간이었잖아요. 마구간 그 보잘것없고 자극고 연약한 곳에서 구원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더 연약하고 더 작고
뭔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곳으로 찾아가자. 그래서 성탄 프로젝트 이름이 별 따라가기예요. 별 따라? 네, 별 따라가기. 별 따라가기. 네. 네, 이제 프로젝트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미자리 교회와 농촌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구역이라고 할까, 지역 교회. 예, 뭐 대충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네, 지금? 그게 처음에 미자리 교회와 농촌 교회 선정 기준은 저희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전주 안디옥 교회가 50개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원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담당자인 제가 전화를 했고 전화 연락을 이제 각 목사님들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취합을 했고. 그 몇 교회가 나왔어요? 50개 후원하는 교회에서? 50개 후원하는 하는 교회에서 약 30개 교회가 30개 교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회들은 그 더 채우고 싶어서, 우리가 더 많이 함께 하고 싶어서 전북 동로에 안에 있는 저희 관할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타 교단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북 동로에 관할 안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함께 하고자 연락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받아주신 목사님들 한해서 저희가 가서 농촌 지역에 힘이 되고자 해서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1,036명? 예, 현재까지 현재까지 그래요. 아직 십 며칠 남았으니까 더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본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성탄절 날. 예, 저희 교회 11시 예배가 있기는 한데요. 성탄절 당일에 있기는 한데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말 나가기가 불가피한 성도님들만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모두 나가서 모두 그날은 다 나가서 예배.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지금 첫 처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예.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이 아닐까. 그러죠? 그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일단은 전주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 성탄절 날 이웃교회 섬기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얼른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저희가 안디옥 교회의 어떤 우리 정신은 나가서 돕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프로젝트에 말씀을 들었을 때 다들 좋다고 하셨고 기대가 된다. 우리가 비록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다들 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위자리 교회하고 농촌 교회를 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예배, 이제 뭐 찬양,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이제 선물 전하기. 지금 프로그램이 한 그 4-5 가지 정도 됩니까? 뭐 특별한 프로그램 뭔가요? 그 취지는 가서 농촌 교회 가면은 예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8명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5명에서 예배 드리는 미자리 교회도 있고 농촌 교회 같은 경우는 뭐 20명, 30명 모여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다 어르신들이에요. 연로하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중점 이제 섬김이죠. 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로 섬겨 드리는 거. 지금 한 1,200-1,300명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0여 교회를 어떻게 분할을 해서 갑니까? 저희가 교구가 있어요. 아, 교구가. 저희 교회 안에 교구가 있는데 한 교구당 두 교회가 선정이 돼서 제가 이제 배정을 하고 그리고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과 같이 준비해서 이제 섬기게 되죠. 뭐 지금 이제 성탄절 준비는 이제 그렇고 뭐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거는 없고 이제 다른 성탄 프로그램은. 교회 저희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회. 언제 하죠?
그 12월 이제 네. 22일 주일날이죠? 네, 주일날. 예, 주일날. 그럼 그 발표회는 지금 고정이 하던 대로 뭐 찬양. 예, 맞습니다. 교육부 뭐 워십 뭐 이런 예, 이런 거 머리를 들고 네. 준비하시면서 목사님은 좀 어떠셔요? 저도 지금 본교회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는 거는 봤는데 예. 오전 11시 예배에 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색다른 그리고 좀 도전적이고 네. 이 틀을 깬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준비하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또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것을 함께 기획하고자 하는 네. 마음에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알고 보면 농촌 교회는 네. 해외 선교만큼 열악하고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 곳에 실제적인 도움 그냥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에 매달 이렇게 금액을 보내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가서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그렇죠. 도움이 아닌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함께하고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이신 박은수 목사님 농촌 담당이십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은 40여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는 한 1036명이 지금 함께 성탄절 각 미자립 교회 또 그리고 농촌교회 함께 한다고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10여일 남았기 때문에 한 1200-1300명까지는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참 신선하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모두가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